듣는 노래와 부르는 노래는 다르다. 5천만 국민들의 진정한 인생곡 노래방 차트에 다 있다. 본격 노래방 공감 차트 쇼 우선 예약 응해. 오늘 우선 예약 훈남 싱어송라이터 아이반 씨와 함께할게요. 반갑습니다. 저 음악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 아이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 5살 때부터 해외에서 네. 사셨다고? 태어나긴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5살부터 뭐 필리핀, 영국, 스코틀랜드 이제 정착을 캐나다에서 했어요. 캐나다 몬트리올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네네. 그 부루마블 할 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노래방 문화가 있나요? 이제 그러니까 외국 현지에는 분명히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약간 바에 가가지고 취한 사람들이 그냥 마이크 들고 오픈 마이크 정도. 네, 일단 그러면 한국에 와서 노래방 처음 갔을 때 어땠어요? 아, 약간 컬처 쇼크라고 하는 게 일단 넘버 원. 잠깐. 넘버 원. Everyone's a great singer. 모두 노래를 너무 잘해요. 방 지나다니는데 무슨 나는 가수단 줄 알았어요. 두 번째, 곡 업데이트가 진짜 빨라요. 옛날 캐나다만 해도 막 두세 달 걸렸거든요. 근데 막 어제 곡 나왔는데 막 이틀에 나와있고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야? 막 이랬던 기억이 있죠. 넘버3는 어딜 가도 있다. 제가 아무래도 신촌에 생활을 좀 오래 해서 막 걸어다니다가 뭐 여기 보면 노래방 저기 보면 노래방 항상 만석이더라고요. 노래방 차트 소개하기 전에 보이스퍼 대강 씨가 저한테 짐을 떠넘기고 가셨어요. 어떤 짐이죠? 인사 안무를 주셨더라고요. 이걸... 대강이가 안무를 하는 애가 아닌데? 아니, 기껏해 봤자 이거 나한테 왜 시킨 거야? 나봐 이거 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귀를 넘기래요. 귀를 넘겨요? 그러면서 우선 예야. 오예. 아, 한번 오케이. 같이 해볼까요? 우선 예야. 오예. 우리 시청자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해서 우선이들. 아, 우선이들. 그리고 또 저희 이름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 우선이들. 예쁘네요, 우선이들. 그러면 이렇게 된 거. 네. 또 우리가 글로벌 팬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Our priorities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Our priorities. Priorities. 죄송해요. 혼자 해주세요. Priorities. We love you, priorities. Me too.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2월 셋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노래방 인기 차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100위부터 81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인기 차트에서는 세 곡이 새롭게 진입했대요. 99위 MC너엑스 행복하지 말아요, 97위 장윤정 사랑아, 94위 영탁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세 곡 중에 두 곡이 트로트네요. 확실히 요즘에 트로트 대세긴 한 것 같아요. 한 소절만. 아, 네. 트로트 감성이 1도 없는데 영국 감성. 아, 영국 감성.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죄송합니다. 트로트 감성으로 불러주세요. 근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우와, 네, 간드러진다. 이렇게 새 노래가 두 곡 트로트가 진입을 한 거는 역시 노래방에서 좀 신나는 노래를 불러야 제맛이 아닐까. 확실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또 아이반 씨 노래 첫 곡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아, 요즘에 이제 굉장히 멋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0cm 권정열 선배님이 요즘에 진짜 너무 핫해 하세요. 그래서 콘서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여서 한번 불러볼까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는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 anything.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울게 하기 위해 코너. 내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아! 오빠 맛있어!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온 차트 중에 뭐 좋아하신 곡 따로 있으세요? 저는 좀 제가 원래도 백지영 선배님의 어떤 여러 가지 뭐 톤이든지 창법이라든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또 사랑 안 해. 한국 맛깔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려고 그랬어. 돌아가려고 너의 차가움엔 그래 다 이유 있었던 거야. 나를 만지는 너의 손길 없어진 이제 약해 닿게 되었어. 내 맘 떠나간 것은 이제 이러는 내가 더 가요. 이제라도 널 지울 거야. 기억의 모두를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나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가 없어서 사랑하네. 진짜 노래 잘하시네요. 어머나 어머나.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약간 팩트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는 게 새사랑 때 활동 겹쳤었어요. 우리 올라가기 전에 인이어를 다 끼잖아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생 목소리 다 들어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제 노래를 하시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이분 좋아졌어요. 근데 진짜 너무 잘하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은 아이반 씨가 80위부터 61위까지 소개해주세요. 한번 읽어줄래? 사랑의 배터리. 어, 아까도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아 맞아요. 제가 이게 이거는 약간 부모님한테 오는 그거 같아요. 배터리. 배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보다 듣다가 막 배터리 없냐 이러면 애들이 너 뭐야 막 이래요. 네. 이제 배터리가 아무래도 이거 착착 붙잖아요.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네, 임재범 씨 너를 위해는. 이번 주에 또 있어요, 차트에. 네. 노래방에 고인물 3대장이라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잘 몰라요.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죠? 뭐가 있지? 맞춰볼까요, 같이? 채념! 어! 어 이분! 뱅! Tears! 어! 아, 진짜요? 어, 이분 뭐야? 채념이라! 그거죠? 외국 살다 뭐 뻥이죠? 아, 외국 살았는데 중학교 3학년부터 한국 유학생 친구들한테 물들었어. 사랑의 배터리. 우리 노래방의 고인물 3대장이 대표적으로 임창정 선배님의 소주 한 잔. 이건 정말 10년이 넘어도 계속 차트 유지가 되고 있고요. 빅마우 선배님 채년, 수철 선배님 티얼스. 네, 이렇게 있다고. 너를 위해가 이번 주에도 있으니까 네. 내 생각에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고인물 4대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그 너를 위해를 듣다 보면은 그 막 전쟁 같은 사랑 막 엄청 거칠잖아요. 맞아. 솔직히 이게 작곡가 입장에서는 내 곡에 이런 전쟁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볼 만한데 아니나 다를까 임재범 선배님께 녹음하실 때 작곡가분이랑 작사분이 굉장히 언쟁을 벌이셨다고 해요. 아, 이걸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제 결론으로는 한번 불러보고 괜찮은 패스 안 되면 넌 패스 이렇게 하자 했는데 역시나 임재범 선생님 목소리는 전쟁 같잖아요. 막 와, 이게 너무 잘 어울려서 바로 프리 패스 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 이런 것 같아. 바산 같은 사람. 바산 같은 사람. 아까 배우 김하늘님이랑 유지태님께서 출연하신 그 동감이라는 영화 2000년에 나온 영화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OST를 실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민성으로 발전을 했다고 해요. 옛날 OST가 진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 그때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올인. 언젠간 또 다시 만날 그날이 오면 그 노래가 저는 너무 약간 어릴 때 추억에 젖는 그런 곡이에요. 그것도 있잖아요. 가슴에 뱅 것 낙인? 낙인? 아, 그 노래 너무 좋죠. 그럼 영화 낙인? 추노, 추노 맞죠? 저 추노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또 뭐 있지? 발리에서 생긴 일에 넌 안 되겠니? 이번 순위에도 명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반 씨가 한 곡 들려주신다면요?
아 여기서 제가 노래방에 가면 꼭 부르는 곡이 하나 있긴 해요. 김건모 선배님의 서울의 달. 이제 가족들 다 같이 가잖아요. 아무래도 모두가 알만한 곡이 뭐가 있을까 찾다 보면은 이 서울의 달만큼 뭐 전 연령대가 이렇게 블루스처럼 리듬 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이반의 서울의 달. 오늘 밤 바라보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움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텅 빈 방 안에 누워 생각처럼 생각에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 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보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움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감사합니다. 오, 잘 들었어. 이렇게 신난 노래 부르니까 느낌 다르네요. 그래요? 살짝 뽕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낼 수 있는 최대의 뽕인 것 같아요. 이제 한번 60위부터 41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마무시하네 곡들이 다 비와 당신도 진짜 어마무시하죠 럼블피쉬 곡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심지어 지금 보니까 무려 34계단이나 상승을 했다고 해요 영화 라디오스타에서 박중훈 배우님이 이 노래를 불렀대요 혹시 노래 아세요? 이제 다시는 나나나나나 아 사랑 따윈 접어놨는데 진짜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인가 봐 진짜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오디션 볼 때 항상 다비드 선배님 노래를 불렀어요. 그 맨 처음 데뷔곡 미워도 사랑하니까 요걸로 이제 오디션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럼 파리파리를 때려볼까요? 만나지 말자 내 말 연락도 말라 내 말 너 진짜 그대로 할 거니 그게 아닌데 이대로 끝일까봐 널 영영 잃을까봐 혹시나 네가 설마 설마 자꾸 눈물만 정이 뭔지 믿다가도 그리워 너 없인 못 살아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이제 약간 이 노래를 잘 부르냐 마느냐에 딱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안 돼 아, 맞아. 가면 안 돼 다음은 40위부터 31위까지 알아볼게요. 보니까 지금 31위부터 40위까지는 전부 다 발라드네요. 그 밴드곡들도 뭐 야다, MC 더 맥스 이쪽도 전부 락 발라드잖아요. 발라드 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면. 본인도 아시죠? 신행 발라드 딱 한번 한 곡이요 만약에 뽑아본다면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한번 불러볼게요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몸은 세상 이토록 찬란한 곳을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도 했던 평범한 모든 순간들이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렸다 감사합니다 와. 아,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노래방 인기 차트 30위부터 21위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노래방에서라는 곡이 제가 되게 좋아해요. 아 정말요? 마이크 볼륨.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장범준 선배님만의 감성이 분명히 있어요. 아, 기교 살짝 있어요. 허해. 허해. 지금까지 노래방 인기 차트 30위부터 2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20위부터 11위까지 발표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버즈 선배님 가시 여자 모델 한번 불러보고 싶었거든요. 아~ 살짝 후렴만 살짝 무반주로 갈까요? 파고드는 가시가 돼요.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애써도 나를 괴롭히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픈 노래였어요? 제가 아, 또 절절하다 진짜 제 안에 이 찌질함과 아, 쪼잔함이 슬퍼. 이렇게 숨어있어요 저는 여기서 네. 또 이제 응급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안 불러본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한번 해볼게요 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이제 나라 내 고집 때문에 힘들었던 너를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너를 가진 사람 나밖에 없는 잔잔한 응급실? 아. 부드러운 응급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2020년 2월 셋째 주, 넷째 주 노래방 인기 차트 탑10만 남았어요. 그러면 한 곡씩 소개해볼까요? 그럴까요? 10위에 이제 분위기를 띄울 때는 이 노래가 딱이죠. 박군의 한잔해. 9위 포장마차를 가장 사랑하는 가수죠. 황인욱의 이별주. 8위 사랑이 아파해본 분들이라면 가사 공감 100% H코드의 꿈속에 너 7위 요즘 가장 핫한 트로트 신은 대세죠 진성의 보릿고개 6위 트로트계의 대표 역주행송 진성의 안동역에서 5위 이별한 남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죠 임지연의 조금 취했어 4위 연인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 1위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 3위 노래 좀 한다는 남자들 중에서는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없어 노래 늦은 밤 너의 집 앞 골목길에서 2위 오늘 여기서 혼술하시는 분들 없어야 할 텐데 황인욱의 포장마차 근데 역시나 다 술에 관한 그니까요 얘기네요. 진짜 한 잔의 이별주 봄인데 사실 지금 이런 우울한 느낌의 곡이 올라오기보다는 좀 이제 통통 튀는 게 올 때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걸 보니 아마 좀 추워서 그런 게 아닐까 1위는 사실 계속 불변이었거든요 1위가 이번에도 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예요. 와,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연금이 탄생했는지 물어볼 게 아니라 탄생했죠 이미. 죄송해요. 뭐죠? 아, 제가 그때 연금 많이 드러났다고 얘기 드림쳐가지고 갑자기 생각. 창피해라. 연금 다 드러났거든요. 아니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존경합니다. 담겠습니다. 2020년 2월 셋째 주, 넷째 주 차트 모두 알아봤어요. 듣는 노래와 부르는 노래는 정말 달라요? 근데 저는 좀 케바케예요. 코인 노래방 이런 데는 제가 듣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는 곡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친구들이랑 가거나 가족이나 가거나 이러면 신나고 다 알만한 그런 부르는 곡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이야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지. 저도 곧 신곡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곡 사랑해봤자 다음 주에 나오는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약이 딱 릴리스 되는 금요일 저녁 오후 6시에 동시 발매가 돼요. 우리 같이 방송하는 기념으로 먼저 살짝 한 소절 불러주세요.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네 적당한 기준 썸도 연인도 친구도 아닌 감각적인 관계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 이게 약간 쿨한 맞아요. 느낌이네. 네, 사랑해봤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딱 끝나고 바로 노래방을 간다면 부르고 싶은 노래? 낙인을 좀 불러보고 싶어요. 왠지 좀 시도를 해보고 싶은 느낌이 있네요. 우리 사랑스러운 우선이들한테. 아 너무 사랑스럽죠. 네, 오늘 처음 만난 소감. 일단 우선이들 보니까 굉장히 풋풋하더라고요. 댓글들도 너무 풋풋하고 맞아요. 되게 클린이네요. 그렇죠.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우리 이 기세를 몰아서 우리 우선 국내 우선이들과 또 이제 외국에 있는 우리 프라이어리티즈 멤버들 전부 다 힘을 모아서 이 우선 예약이 사실은 단순히 노래방이 아니라 이게 한국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딱 그런 도구잖아요. 그리고 If you guys are interested in any of these singing room ranks, please come subscribe and I'm sure it'll be really helpful for your singing advices. Okay? We love you guys. We love you guys. 본격 노래방 공감 차트 쇼? 우선 예약. 우예! 얼른 가서 우선 예약하세요. 얼른. Right now. Hurry up. Hurry up. 해시태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부탁해요, 여러분. 우선들 부탁해. Please, priorities. Go like, subscribe, and alarm!